안녕하세요. 40대 초반 혼자 사는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저희 옆집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더라고요. 어머 반가워요. 옆집에 이사 왔어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아 네. 오늘 이사 오셨나 봐요. 네네. 그럼 우리 오늘부터 이웃사촌 1일? 어머. 네, 귀여운 이웃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배달 어플로 요즘 핫하다는 로제 떡볶이를 주문하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가는 퇴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네. 퇴근하셨나 봐요. 아, 네. 분리수로 하고 갔나 봐요. 네, 언니. 네. 핫도그 맛있다. 언니도 떡볶이 맛있게 드세요. 아, 네. 들어가세요. 왜? 짧은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혔고요. 집에 올라오니 떡볶이가 문 앞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봉투 안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리뷰 이벤트 서비스인 핫도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머, 가게에 전화했더니 핫도그를 분명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뭐야? 그때 머리를 스치던 그녀 손에 들려있던 핫도그와 그 한마디가 메아리를 울렸습니다. 설마. 핫도그 맛있네요. 언니도 떡볶이 맛있게 드세요. 뭐야? 아니 도대체 내 핫도그 언 찍었다. 어떻게 알고?